흔한데 오늘 준비한 대로 항상 방송하지 말고 오늘 좋은 결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죠. 오케이? 네. 시작하셨던 거
어느 쉬고 쉬는 때가 되는 것 같다. 축구하면서 힘든 시기도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너한테는 든든한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올 한 해도 멋진 해라 부탁할게. 사랑해 아들. 파이팅! 근육 올라온 것은 좀 많이 좋아졌냐? 항상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 거짓말을 안 한다. 최선을 다하고 인생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으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 있게 항상 아빠가 하는 것 자신 있게 운동하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아들 열심히 해. 손민호! 화이팅! 성재야, 이렇게 영상 편지 남기려니까 어색하다. 엄마로서 해준 게 별로 없지만 지금까지 묵묵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성재를 보니 자랑스럽구나. 우리 가족이 뒤에서 항상 열심히 응원할게. 사랑한다 아들. 화이팅! 아, 엄마 아빠 형아 너 믿는데 그리고 사파리도 너 믿는단다. 감독님 포함해서 지도자님들 말씀 잘 듣고 잘 가르침 잘 받고 형들이랑도 잘 지내고 많이 배웠으면 한다. 좋은 경기력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 화이팅이다. 우리 멋있는 아들 어려서부터 운동 시작해서 수상도 많았는데 잘 이겨내고 성실하게 잘 커지고 포기하지 않고 소프트너스로서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서 고마워. 항상 우리 아들 사랑하고 항상 응원할게. 항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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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엄마에게 조금 조금만 만들어줘서 항상 고맙고 아무쪼록 부담 없이 마무리 잘하면서 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영상 편지라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망설이는데 지금까지 정태가 잘 헤어오고 있듯이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결실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너의 뒤에는 항상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알지? 사랑한다. 풍범아 안녕. 풍아 2021년에 너가 청주 FC에서 참 멋진 모습 좋은 경기 참 많이 보여줘서 누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너무너무 행복했고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고 2022년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항상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큰 부상 없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길 항상 바랄게. 누나가 항상 응원하고 우리 가족 홍범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항상 잊지 말고 홍범 화이팅! 청재 FC 화이팅!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치지 말고 그리고 일생이니까 나는 감기라고 그런 즐거운 축구를 사야 되고 청주 시민들 즐겁게 기분도 좋네. 그리고 사랑해. 재밌다. 가고 싶은 거 해. 엄마 아빠 있잖아.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 사랑해. 엄마 저기 엄마가
다들 새 팀에 들어와서 처음에 좀 힘들고 하지만 적응 잘하고 또 열심히 해서 선배님과 뜻한 말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고 엄마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치지 말고 올해도 화이팅 하자. 최석규 화이팅! 청주 FC 화이팅! 우리 엄마 범위도 어떤 경기라도 이 마음 잊지 않고 축구 하시는 날까지 항상 죽어라 하는 사람. 오케이? 네네. 가자, 파주 잡으러. 나가 이제 나가는 도와준 거 아는데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우리 가족 내가 많이 도와줄게. 사랑해. 그만 울어 이제. 아 그래서 누나 울어본 거예요. 뭘? 누가 소개했냐고. 어. 기절이었습니다. 아 나가다 보니 진짜 상상도 못해.